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본 소유가 아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가르치신 귀한 교훈, 산상수훈 팔복이 중요하지요? 팔복교회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거기서 산상수훈한 그 장소에 팔복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벽에 기록해 놨죠.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은 교훈집이라고 볼수 있어요. 산상수훈처럼 교훈, 교훈, 교훈이 되어 있거든요. 참된 복은 어디에 있나? 한국 사람들은 오래 살고 부하게 살고 귀하게 사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참된 복은 이 땅에 있다, 잠시 때 없어지는 겉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다, 영혼 속에 있다. 어려워도 없어지지 않고 죽어도 뺏기지 않는 거다. 심령의 복이지요. 그리고 1에서 4는 하나님 관계의 복, 5에서 8은 이웃 관계의 복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 이해하기 어렵지요. 자신감을 가져라. 성공한 사람은 인상을 주어라. 멋지게 살고 자기를 개발해라. 다 그렇게 삽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핵심은 심령입니다. 행복은 심령의 문제입니다. 행복은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 가난이란 말은 극빈자란 뜻을 썼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빈 그릇만큼 채워지고 겸손한 만큼 은혜 받습니다. 난 행복합니까? 누구도 자신 못 해요. 가진 것 같은데, 배운 것 같은데, 살만한데도 그거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행복하십니까? 그건 예수 안에서 내 영혼에서 있는 거예요. 행복은 심령의 가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처럼 고백하고 비는 들고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새 생명 주십니다. 성령 주십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어요. 세상은 재밌게 살고, 유쾌하게 살고, 웃으며 살기 원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이 땅의 끝이에요. 참된 기쁨은 죄를 애통하고 회개할 때, 울 때, 성령이 오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됩니다. 난 이것밖에 안 되나? 왜내 안에 선한 것이 없나? 난왜 경건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 기쁘게 하시지 못할까? 해도 해도 인간은 부족함만 느껴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린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성령에 거듭나려면 많이 울어야 됩니다. 남자도 울어야 돼요. 눈물을 적셔야 됩니다. 교회 붕도 그래요. 많이 울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있고 좋아집니다.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참된 행복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사야 57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한 영원히 그 거룩하다 이어갔지.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한 자의 영, 마음을 통회하는 자, 그 영혼을 소생시켜요. 생명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축복하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영혼이 좋아져야 돼요. 내 심령이 거듭나야 돼요. 내 심령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순서가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온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길 들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 전에는 전부 말 타고 다녔죠. 말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힘줄 힘줄이죠 말은. 그래서 그렇게 잘 달려다니는 겁니다. 야생마, 이건 잡기도 어려워요. 제어가 안 돼요. 타도 못해요. 소용없어요. 길들여지고 사람이 타면 태우고 가자면 가고 이쪽 가자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달리라면 달리고 그래야 가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길들여졌다, 순종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는 자기 절제를 말하고요. 아브라함처럼 양보를 하고요. 땅에서 더 복을 받아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쓴 사람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 배우면은 복을 받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굶주리면 찾게 돼요. 찾으면 얻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굶주리고 뭘 소원하고 뭘 찾느냐? 못된 아이들은 맨 못된 것만 추구해요. 먹는 것도 안 좋은 거 먹으려고, 노는 것도 게임이나 하려고, 이상한 애들하고 어울리려고. 이게 문제예요. 애들의 마음에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좀 발전해야지 뭐 이런 갈망을 가진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복이 있어요. 만족을 얻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사슴은 몸이 뜨겁지요. 사슴은 잘 뛰지요. 도망가야 사니까. 뛰어다니다 보면 몸이 뜨겁고 갈증을 가장 잘 느끼고, 물이 없으면 미친 듯이 물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임재해 주셔요. 주님은 못 본 채 하거나, 오실라면 오시고 와도 좋고요. 한번 와보시오. 예약과 안 된단 말이에요. 점잖은 양반이, 신분이 높은 분이 아무데나 갑니까? 안주한테 못하러 가요. 못하러 가요. 진심으로 사모하고 환영하고 와주십사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가시는 거죠. 성령님 사모해야 됩니다. 마음부터 사모해야 돼요. 자세부터 사모해야 돼요. 예배할 때도 물론 이 아침일 때 사모해서 와겠지만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십니다. 예배들 때도 사모하지요. 간절하지요. 진짜 원하지요. 진짜 원하지요. 사모해야 합니다.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 생명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내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자신 없고 무엇에 사모하죠? 돈. 돈 더 벌어야지. 요즘 젊은이들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빚을 내갖고 이자 3%, 4%, 5% 주식 투자해. 한 20% 할지 알지만 안 되면 어째? 빚만 차이고. 투기로 한데 투기가 되겠어? 자살이지. 그렇게 모험을 한단 말이야. 생명을 걸어. 여러분 돈 그러지만 돈은 행복이 아니요. 돈은 편리한 거예요. 여러분 집 큰 거 샀어요. 우리 집에 들어가자. 가구 다 바꾸고 있는 것도 다 쓸쓸 없어버리고 새가 다 사고 가. 첫날은 좋겠지 그냥. 며칠 살면 똑같아.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크고 사랑이 커져야지 옹졸한 마음 갖고 짐만 크면요 뭐 안 맞아 더 싸움만 해요 가서. 진짜입니다. 처음에 차를 사 아, 세차 냄새 좋네 막 가서 닦고 막 그냥 반들반들해 한두 달 지나면 똑같아 기스나면 더 속 아파 별것 없어 별것 없어 영혼에 있어 영혼에 돈 돈 하면 편리는 하지 스마트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 핸드폰 나가면 그냥 나가면 갚지 들어오면 들어오면 갚지 그러지 지금은 어디 있어 뭐다가 안 들어요 밤낮 전화해 귀찮아요 귀찮아요 일하다가 또 전화와 그럼 어떻게 일하고 있어 위험한 일하는데 전화와 그거 봤다 큰일 납니다고 밖에 일하는 사람 전화하지 함부로 한 거야 문자나 보내야지 아무데나 전화 띡띡 하고 특별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일하고 어디 올라가서 뭐 한 뒤 띠리러 와 안 받게 들어 봤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 핸드폰 가지니까 퍽 행복하죠 행복이 여러분 손에 다 있습니까? 문자도 보내고 뭐 카톡도 하고 뭐 어? 돈도 보내고 무슨 또 무슨 인터넷도 열어보고 뭐 다 해 또 심심하면 또 게임해 할머니들도 게임하네 내가 보니까 아 내가 놀래버렸어 내가 미장원 가는데 아, 환갑 넘은 할머니가 기다리고 이거 세상에 퍽 행복하지요 행복해 편리 편리한 것인데 이것이 개목걸이가 돼갖고 나를 좋아해요 편리한다고 생각 안 해요 돈은 편리한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행복은 창조자 하나님만에 있어요 영혼이 잘되는 데 있어요 거듭난 데 있어요 평안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엉뚱한 데 가지 마세요 본질을 확실히 찾으세요 우상 앞에 엎드리면 망합니다 저주받아요 피폐해져요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해야 됩니다 성령과 은혜가 오게 돼 있습니다 행복을 체험하시고 행복을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어요 인간관계 여러분 똑똑하긴 하는데 인정이 없는 사람 정이 없는 사람 얼음 쪽 아니면 돌처럼 딱딱하고 말도 그러고 저 사람 마음에 뭐가 있냐 정이 안 가 정이 안 가 따지긴 하고 피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인간다움이 아니에요 인간은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 뭡니까 측은히 엮이고 함께 느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마음을 마음속에 들어가고 마음을 갖는 거죠 부부간에 살면서 긍휼이 없어 마음을 몰라줘 나는 나대로 너는 나대로 그런 집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평생 살았는데 둘이 살았는데 살수록 정이 떨어지고 귀찮게 여기고 불행 아닌가요 인생 말년에 뭡니까 그게 지금까지 고생하고 예수고 살았는데 당신 좀 쉬시오 당신 나한테 와서 날마다 밥해주고 날마다 이렇게 사는데 고생했는데 당신도 좀 쉬시오 아 이래야지 무엇을 안 했니 무엇을 안 했니 그 뭐 인정머리 없이 그거 뭔 사람이 그런다요 그건 사람도 아니요 여러분 복은 사랑에 있고 긍휼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긍휼합니까 긍휼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 외톨이로 자랐거나 원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상처받은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긍휼이 없어요 길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의사는 건강한 사람 필요 없어 병든 사람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를 필요 없어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어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았고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았고 나 같은 죄인이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고 여기서 긍휼을 알고 내게 있는 긍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발 긍휼의 마음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산이라고 얼마나 힘들게 애써서 삽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게 인간다움 아닌가요?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인간이 살겠습니까? 긍휼 젊다고 힘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그 피곤한 거예요. 그거.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거. 건강이 있다고 뭔 짓거리 하려고 돈이 있다고 어디다 쓰려고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서로 가까운 공동체끼리 긍휼히 여기고 인정이 있고 불쌍히 여기고 나도 부족한데 나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함만 가르쳐서 지식만 가르쳐서 이게 사고입니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긍휼을 잊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죠. 청결하단 말은 깨끗하단 말도 있지만 순수하단 말이에요. 섞이지 않았어. 쌀에 가서 막 다른 게 섞였으면 안 돼요.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순수한 사람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두 마음 가지고 불순한 마음 가지고 더러운 마음 가지면 같이 못 살아요. 좀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만 들어보십시오. 여자하고 같이 살아요. 여자가. 아무도 깨끗하지요. 여자들은 섬세하지요. 배려하지요. 섬기지요. 엄청 고맙지요. 정말 고맙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땀만 먹었어. 내 옆에 사는 애가 땀만 먹었어. 딴 주머니 차고 있어. 뭔 짓거리 할지 몰라. 언제 어디 가려고 생각해. 그 불안한 겁니다. 배신감입니다. 뭔 약이라도 탐해볼지 누가 알겠어. 진짜 괴로운 거예요. 두 마음 먹은 거, 땀만 먹은 거 위험한 거. 여러분, 사람은 순수해야 돼요. 일침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은 새 마음을 주셔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좋은 마음이 돼요.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긍휼도 주실 줄 압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사람이 좋아야 행복합니다. 마음이 좋아져야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만 행복해, 옆에 사람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긍휼이 있고 아내가 긍휼하고 자식들이 인정이 있고 그게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거 먹고 되겠습니까? 따져만 갖고 되겠어요? 똑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애들 교육 머리만 교육해서 문제예요. 똑똑해. 이것건 안 됩니다. 마음이 좋아져야 돼요. 마음이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화평케한 제가 복이 있지요. 밤낮 싸운다면 아무리 큰 집에 살아서 고기를 날마다 먹어도 행복이 아니에요. 적은 집에 살아도 채소만 먹어도 화목하다면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평화는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화평케 하신 분이에요.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오직 평화를 원했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주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요.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나라도 평안해야 돼요. 맨 싸우고 전쟁하고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유엔이 생긴 거예요. 세계 평화, 평화유지군. 그래도 이 땅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주님의 평안이 마음에 와야 합니다. 집에 가면 애들이 평안하고 마음이 밝고 그러면 보면 그 행복하는 거예요. 살만한 집에 사는데 찌그리고 있고 불평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행복 절대 안 해요. 그 집에 산 여자가 평안하고 화평하고 은혜 가운데 행복이 하고 그 행복한 거예요. 그 집이 집은 엄청 좋은데 짜증이 나 있고 불평이 나고 있고 절대 행복 안 해요. 행복 안 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해집니다. 자기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구하고 엉뚱한 데 엎드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평안 중요합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다투고 싸운다면 절대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평안이 강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 평화를 전하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이에요. 어디 가든지 평안을 빌어요. 평화를 전해요. 주님의 평화 여러분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불안하고 죄짓고 가책하고 세상 걱정 다 갖고 있고 누구 보면 시기하고 누구 보면 무시하고 그때가 원망하고 헛된 욕심이나 가지고 있고 이게 뭔 사람이겠어요? 그것은 멀쩡해. 크, 프라이드 가졌어. 잘난 체. 당신의 영혼은 빈약하다고 갈등이 있다고 평안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빈약한 영혼 병든 영혼이지 고침받아요. 여러분 19년 새해 첫 주간이에요.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라요. 영혼이 행복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다 있어요. 평안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사도 감옥에 갇혔죠. 옛날에 감옥은 인간 대접이 없어요. 토굴 같은 데 가다 놓고 지하에 가다 놓고 위에서 그냥 먹거나 빵 한 조각 주면 그만이지. 기가 막히는 생활이에요. 지옥같죠. 근데 거기서 뭐 돼요? 밤낮 기도해요. 어려우니까 기도하죠. 기도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이면 마음이 천국이 돼버렸어. 성령 충만한. 그래서 빌립보서에 우리에게 옥중서신이 나오죠. 주 안에서 기뻐하죠. 내가 다시 말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뻐해?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이 충만하니까 기뻐하느라.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아니에요. 병실에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찬양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돈 돈 밤낮 쫓아다니지 행복 찾습니까? 조금 편리하지 겉만 그러지 영혼은 빈약하고 죄의 상처가 있고 죄의 짐이 있고 시기와 갈등이 있고 뭐 이거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축복이에요. 어떤 형편에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죽어도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성령 충만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엄마가 행복합니다. 아이들도 행복해져요. 엄마가 웃고 엄마가 기뻐하고 엄마가 웃고 대하고 엄마가 좋아하고
다 좋죠. 근데 밤낮 보는 엄마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병들어 있고 뭐가 애들 잘해줘도요. 알아요. 전염돼요. 부부간에 서로 안 좋게 해봐요. 애들은 엄청 불안해요. 엄청 마음이 병들어요. 평생 상처가 됩니다. 돈이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평안이에요. 긍휼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 행복한 사람, 행복한 심령, 이런 사람 복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엉뚱한 데만 가요. 헛된 걸 찾아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얻어도 아니에요. 고생만 엄청 하고 몸에 병만 들고 마음이 피폐하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 있다. 주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오해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희생하고 다 손해. 예수 믿으면 시간 손해, 헌금하면 금전 손해, 전도한다고 또 누가 오해하고 내가 왜 그러고 살아. 예수 믿는 건 세상 길을 타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얼마 잘한가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 좀 이렇게 부르면 엄청 잘 믿는 걸 생각해. 집사가 술 먹냐? 집사가 거짓말하냐? 자기들은 막 엄청 그래요. 어쩔 땐 그만 돌보고 싶어. 그냥 그런 걸 듣고 싫으니까 나 그냥 다 띄워불고 나 예수 안 믿어보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볼 거야. 그런 마음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예수를 때문에 고생하고 핍박받으면 뭐가 있죠? 하늘의 상이 엄청나다. 기뻐하고 뛰어라. 하늘의 상이 크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이 핍박받았지요. 시기당하지요. 감옥 갔지요. 불 속에 들어가지요.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보내줘요. 스데반이 핍박받지요. 하늘문이 열려요. 예수님이 임재해 주셔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순교의 영광이 큽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는 수고 고생 이건 정말 복되고 상이 크다. 기뻐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것 진짜 아니에요? 그 진짜예요. 어려워도 병들어도 끝까지 내게 되게 이게 참 가족이에요. 내가 어렵고 내가 문제가 환경이 어려워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함께하는 그거 진짜예요. 희생과 헌신은 참된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소금처럼 맛을 주는 사람이 세상의 빛처럼 밝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거저 주십니다. 마음의 겸손, 심령의 가난,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 의에 주리고 목마르시기 바라고요. 이웃 간에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단순한 마음 가지고 화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사모하기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룩한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기도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성령님 은혜
내 맘에 대신
성령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임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온유한 복을 받고 하나님 축복의 사람들 땅의 복된 자들로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을 베풀고 축복을 나누며 축복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에 굶주리고 목마른 게 아니라 참된 생명, 참된 행복,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오. 은혜 받게 주옵소서. 생명의 복,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해서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은혜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함 받고 긍휼함이 가득한 가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심령이 회복되고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나무처럼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행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 있게 하시고 사랑한 이웃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전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에서의 평강이 제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주에서의 평강이 제들의 가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에서의 평화가 제들의 온 육체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강건해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 가든지 평안을 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한 자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사람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에 상 받은 자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복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도 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가서 엎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만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도와주세요. 한두 바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꼭 붙들게 하시고 겸손히 찾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받게 주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의 생명 받고 참된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기뻐하신 주님, 예배자들을 받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저들의 몸과 마음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에서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주님 본받아 평화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